네, 안녕하세요, 라라코피 이수입니다. 제가 오늘 좀 어딜 왔는데, 어딜 왔냐 하면 여기 뇌출혈 팟에 왔어요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 테라리움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하고 또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생각보다 되게 커요. 한 6만 명 뭐 이 정도 구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오늘은 거기 잠깐 일하러 왔다가 이쪽 그 뇌출혈 팟 대표님 작업하시는 작업 공간을 좀 구경하고 가려고 해요. 테라리움에 대해서도 좀 보여드리고 구경을 해볼게요. 보시면 수초도 있고 테라리움에 사용하는 소재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보관도 하고 계세요. 그리고 이쪽에 그동안 뇌출혈 팟 유튜브에 나왔던 만들었던 많은 테라리움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진짜 하나하나 다 예뻐요. 그래서 하나하나 좀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갑자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런 테라리움 진짜 너무 예쁘죠. 이 밑에 있는 게 비단이끼인데 이 비단이끼도 지금 자란 지 좀 된 것 같아. 몇 달 정도 지나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거든요. 여기 사용한 돌은 보니까 아마 프로도스톤이라고 되게 한때 유행했던 돌이네.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거 미크란테움 같은 수초 같아요. 수초도 이렇게 수상엽으로 기르면 굉장히 예쁘게 기를 수가 있거든요. 스토프론이 좀 소형 테라리움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곳이에요. 이런 거 보시면 진짜 너무 예쁘죠. 아, 이것도 유튜브에 나왔던 테라리움이네. 이거는 식충식물인 것 같아요. 끈끈이 주걱 뭐 그런 식충식물 같고, 식충식물 옆에 비단이끼를 조금 놓고, 이쪽에도 이게 저는 제일 예뻤는데 이런 것도 몇 달 정도 지금 지나고 나서 자리를 잡은 모습이에요. 이렇게 물이 흐르게도 만들 수 있어요. 그 외에도 이렇게 소품으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들도 꽤 있어요. 아, 그리고 여기가 테라리움 팔로다리움 전문 브랜드, 일본 브랜드인데 두아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예요. 되게 비싸기도 하고 그 브랜드의 특판점이에요. 아직 한국에서는 쉽게 구하진 못하는데 이 내추럴 팟에서는 저 두아 제품도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. 두아 제품 자체가 이런 식으로 또 팔로다리움에 특화된 완벽한 제품들을 만드는 곳이니까 이런 데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면서 이 뒤에 이끼들한테 물을 주는 이렇게 팔로다리움이나 테라리움에 특화된 브랜드예요. 이 브랜드도 되게 괜찮아서 이 브랜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도 또 내추럴 팟 사이트 방문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작업 공간이 되게 아담한데 아기자기하고 되게 예쁘죠. 보시면 생물들, 이거 뉴트 같은데 오키나와 뉴트 같아요. 오키나와 뉴트 보시면 이렇게 등에 금박이 있어서 되게 특이하고, 아 진짜 귀엽죠 얘도. 그리고 여기에 아마 오키나와 뉴트 새끼들, 여기서 직접 번식한 새끼들도 기르고 있고, 여기 진짜 예쁜 아이가 하나 있어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조기 보이시죠?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보시면 보이세요? 진짜 귀엽죠? 원래 많이 만지면 안 되고 가끔 만지는 건 괜찮아요. 이게 아마 엠퍼럴 뉴트 같은데 사실 가격도 되게 비싸고 요즘에는 이 엠퍼럴 뉴트를 사실 구하기도 좀 어려운 종이기는 해요. 진짜 귀엽고 마치 피규어 같아요.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런 테라리움을 뭐하러 해? 막 식물 기르는 게 무슨 재미야?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테라리움을 환경을 꾸며주고 이렇게 맞는 엠퍼럴 뉴트 같은 이런 생물들을 같이 키우는 게 되게 재밌어요. 그리고 되게 사실 예쁘잖아요. 이거 자체가 힐링이 되는 그런 전 좋은 취미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뭐 물을 채우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여기 내추럴 팟 대표님이 유튜브 촬영하고 작업하시는 그런 작업 공간이고, 판매되는 상품들은 사실 뭐 여기는 이제 뭐 찍으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나가면 이쪽에 따로 이렇게 상품들을 포장하고 또 진열해 놓는 장소들이 있어요.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보기엔 되게 예뻐서 사실 뭐 작품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아직 이렇게 직접 판매하실 계획은 좀 없으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걸 또 판매하고 나면 그 후에 벌어지는 뭐 잘못된
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AS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살아있는 식물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뭐 방문해서 직접 판매하거나 그럴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데 여기에 그냥 두기에는 전 좀 아까운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. 그리고 여기 대표님께서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. 그 미스터 프론이라고 그 수족관용 그런 황토 제품들, 도자기 제품들을 만드는 그 전문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. 미스터 프론이라고 되게 오래된 회사인데 그 회사도 같이 하고 계세요. 그래서 거기 제품하고 또 이렇게 또 이런 내추럴 팟 제품하고 결합해서 이런 제품들도 지금 만들고 계세요. 이제 이런 도자기 제품들은 또 이천에서 직접 장인이 직접 만드는 거라서 되게 퀄리티도 좋고 되게 상품이 되게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. 혹시 테라리움 같은 거 관심이 생기시거나 지금 영상 보시면서 와 이런 거 되게 예쁘구나 이런 뉴트 같은 것들도 되게 귀엽구나 막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내추럴 팟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내추럴 팟 유튜브 방문하시면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많거든요. 거기서 이런 테라리움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귀여운 엠퍼러 뉴트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